도전할 때가 왔군. 소멸박멸 가능? 불가능. 아니, 선택지 미친. 북한 분노 박치기 5대 포션 약화 포션 똥꿈 피켓 몸박 야. 엘리트 각인 가야겠는데 뭘 지우지? 똥꿈기는 그래도 쓰면 없어지잖아요. 벽돌은 없애야겠다. 근데 저거라도 있어야 딜이. 아, 벽돌 먼저 없앨까? 벽돌? 난타는 지금 메인딜이라서 저거 빠지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 캘리퍼스? 뭐죠? 킹적 캘리퍼스. 강화를 어디 가서 하지? 엘리트가 불이랑 아주 그냥 척을 졌네. 그래도 엘리트를 잡아야 이게 점프가 나오니까 저희를 각인 갑시다. 전투 장비라도 강화를 해야 쓰겄니.
아. 몸바가 제발. 와, 실력캠. 오, 실력캠. 세상에. 실력 오졌다. 킹물. 이제 좀 쌓아가나? 라가불림. 나이사라서 이 카드 줍니다. 개꿀인 부분. 아, 바로 달리죠. 아, 포션까지 쓰고 할걸 그랬나? 오케이. 회복 부적. 발굴? 발굴 부적 하면은 개꿀일 것 같은데? 드래프트에요. 드래프트 나이사입니다. 커스텀 드래프트 나이사. 드래프트. 시작덱 15장 직접 만듦. 시작 15장 선택. 엘리트 증가, 더 좋은 보상. 히어로마이커님 반갑습니다. 발굴 부적. 하하. 알약? 알약은 필요 없지. 이제 쓸모없는 카드들 지우면 되는데. 일단 지우기는 지워야 돼. 절단 지울까? 도갈 괜찮아 보이죠? 이랬는데 지우기 이벤트 75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오예. 덤벼. 덤벼. 무적이냐 몸박이냐. 이걸 재물을 주네. 띠용. 갑자기 재물이 나오는 거임. 실력입니다만. 재물 쓰고 무감각 전함 파괴 전장 유박 나이사라서 엘리트가 많이 나옵니다. 똥뽑기 써드렸습니다. 편안. 불에서는 전장 강화해야겠죠.
의의 낡은 동선. 마리게이드? 고민할 만한데, 바리가 사실 지금 캘리퍼스 킹리 가디드. 아, 발이 조금 놀것 같은데. 발이 놉니다. 재물 가고야 되고, 저거 뭐야, 전투 장비도 가고야 돼. 지금은 전투 장비가 제일 시급하겠다. 진화. 오예. 실력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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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실력 미쳤다. 너무 편안하다. 이제 재물 강화하면 되겠죠. 강화 재물 지금 넣어놓을까? 나중에 하이랜드 할때 지우고. 지금 아니다. 아, 나중에 몸박도 지워야 되는데. 얼마나 지울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게 나이사라서 엘리트 잡아야 돼가지고. 회색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지울 수 있을란가. 두 장은 지울 수 있겠죠? 재물 넣어놓자. 왕관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카드 다 집었잖아요? 저거 뭐야, 진화 정도 남았나? 근데 어차피 소멸방.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 외곽 두 장 지우고. 으, 동풍기 언제 지우냐. 아니, 님 왜 그렇게 불풍기 좋아요? 님 어차피 불풍기 안 쓸 거잖아요. 뭐를 줄 알아? 무겜각. 자기 가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다니. 바람직한 자세군요. 클로스 라인 지우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여기서 두 장 더 지우면은 끝이야. 재물 발이 몸박 철파 지우고. 아, 난타 먼저 지울까? 이러면은 이제 저거 넣지 말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행복한 고민. 킹시계가 먼저 아닐까?
아니야, 천천히 먼저 겠죠. 천천히 제일 안전성 있잖아. 미션은 아니고요. 미션 거실? 돈 거실? 똥분기? 전천합시다, 전천. 전천 받아주시다. 파괴 지울까? 저는 처음부터 도미쇠였습니다만 초심입니다. 몸박채물은 나중에 지울 거예요. 2층 가서 지울 거예요.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중에 팽할 겁니다. 하이랜더 해야죠. 왜곡보도 무엇? 아, 잠깐만. 아니, 핑신캠. 나 한번 살려봐라. 아이고, 세상에. 살긴 살았네. 약간 똥꼬쇼 느낌 났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취약 안 걸어도 잡을 딜이 나올걸요? 아니 세상에, 핑신겜.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여러분은 대갑축을 하셔야 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대갑축을 하세요. 게임에서 졌을 때 못 지운 타격이 눈에 아른거린다면 안 되겠죠. 살아있을 때 지웁시다. 가져갈 거 없죠. 나중에 게임에서 패배했을 때 눈앞에 그때 타격을 지웠어야 했는데 이골 나기 싫으면 지우세요. Do it. Just do it. Do it. 킹벳대 나왔고요.
유성 한장 들고 왔다가 청동구체에 뺏겼다고요? 세상에. 초코헤드님 반갑습니다. 아니, 개노산만 3번 나와? 진정한 개노산, 그것은 3번 나오는 개노산이다. 농풍기구 켜. 야, 저거 언제 나오냐, 전투장비. 버그야?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방금 덱 살짝 섞여서 이상한 거 들어갔어 또. 아비 지금통.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 아씨, 똥분기 들고 갈까? 똥분기 들고 가실? 똥분기 그냥 애완용으로 하나 들고 갈까? 아니, 너 말고. 예. 재물 너무 사기고. 이 세상 재물이 아니다. 멋대로 해보아라. 엘리트 몇 마리? 4마리. 4마리밖에 안 되나? 4마리가 최대야. 4마리밖에 안 되네. 뭐 4마리 갑시다. 판도라 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음. 재물 너프하려면은 좀 대체 카드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물 너무 대체할 게 없어. 아니 핸드 뭐 이래. 근데 얘는 엘리트 아니라서 괜찮아. 다섯 장 들어 카드 자체가 약간 정신 나간 성능이라. 똥뿜기 수준이 참. 괜히 똥뿜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동굶기. 다리 꺼져. 빙하 도넛. 허, 핸드 예쁘다. 이게 핸드지. 야구공 터뜨려 버렸습니다. 지지방님 반갑습니다. 이제 다 했지 않나? 병폭? 병폭도 필요 없지.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뒤에도 여기 지울 수 있고 여기 지울 수 있고 여기 지울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직 몸박이를 아직 안 지워도 돼. 아니 병폭 뿜기는 또 뭐야 대체.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흉측한 짓을 합니까? 난관 지울까? 난관 유갑 지금 두 장인데 지우기가 조금 껄끄럽기도 하다. 아이랜드 하지 말자고요. 재물이 두 장인 이유는 더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그뿐입니다. 아기가 죽었습니다. 현자 타임. 어, 두메포. 어포 개꿀인데. 이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 이제 몸박 세울까? 재물 지우자고요? 재물 발굴 재물 하면 되지. 아직 엘리트 두 마리 남았는데. 재물님 그렇습니다. 그 선택. 아이 똥꿍기가 왜 나와? 꺼져.
펜촉, 잠깐만, 펜촉 날렸어. 다른 거 그냥 무적이면 끝이죠. 종이의 구리 미라손 발굴 스킬 포션 들고 가자. 포션들 알록달록한 게 이쁘네요. 차차차 똥기 떡상이라뇨. 쟤는 떡상할 수가 없어. 이거 무적 가져오면은 코스트인가? 그러네. 짱둥이질. 근데 스킬포션은 스킵 안 넣어주나? 님들이 원하는 똥뿜기 강화 해야 됩니까? 강화가 아니라. 아... 다음 불에서 이제 몸박 지우면 끝. 오예, 가방이다. 가방축 영액 공포포션 됐다. 도누데카 한방이다. 도누데카 까불지 마세요. 그러네. 공포 포션 안 통하네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죠. 하이랜더. 파멀. 오예, 참호다. 이걸 차고를 뽑네. 구간 구간 판다 곰탱이님 반갑습니다. 아리 어포 채물 전장 똥꿈기 무적 발굴 재물 참호 전천 참호 전함 참호 재물 참호 뭔가 불소야. 사모부터. 예. 2652점. 똥꿈기 덱이었습니다.
너무 좋다. 힐링했다. 광속 하이랜더. 완벽도차 넘어선 오버킬 콤보. 영웅 12번. 이게 게임이지. 이거 딱 25개 아니야? 5, 10, 15, 20, 24, 응? 25 맞지? 25, 5, 5, 10, 15, 20, 25. 딱 25개네. 재물 쓴거 피격으로 안 칩니다. 영웅 한번 실패한 거 저거 개노산 때 핸드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개노삼 3번 나왔어. 암튼 이렇게 재물이 좋습니다. 재물 노답. 그리고 얘도 애 많이 썼음.